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65 오버드라이브네요. 누엑스입니다. 오, 이거 옛날 60년대 사운드 리이슈 했다고 하는데, 색깔도 딱 그 예전에 그 뭔가의 추억을 돋게 하는 팬더 색깔 느낌이 딱 물씬 나네요. 레벨 게인 베이스 트래블에 간단하게 EQ 조절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고, 레벨이 있네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진짜 간단해요. 펄이 되게 예쁜데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무게 재볼게요. 280g. 네, 그쵸. 이 정도 크기면 한 300g, 400g 정도 되는데 굉장히 지금 가볍고, 아, 뭔가 사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누엑스죠. 65 이게 오버드라이브예요. 이게 그냥 네. 보기만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되게 그래요? 참 이게 색깔이 아, 그렇죠. 진짜 뭔가 65년도로 돌아간 안정적이게 네, 네. 사람 마음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네. 그 이 크림색 노브도 네. 아, 이게 뭔가 그 인테리어에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한 거 좋아하시고. 네. 뭔가 이렇게 모던하면서도 좀 빈티지한 느낌.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네, 사랑을 받는 그런 디자인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엑스가 성능 좋고 네. 뭐 싸고 네, 가성비 쪽으로 엄청 그거를 떠나서 좋죠. 너무 이쁘게 만들어요. 아, 네. 네. 깔끔하면서 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네. 것 같아요. 여기 폰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네, 신경 진짜 많이 썼죠. 네. 65 이름 자체가 지금 65인데 네. 예, 이거를 되게 예쁘게 S를 6으로 하고 네. F를 5로 했네요. 네, 이야, 와 너무 생각 잘했다. 아, 이렇게 밴드 로고를 만들어야 될 텐데. 맞아요. 네, 맞아요. 로고 진짜 만들기 힘들죠. 네. 저 그 우리 그 썬데이 기어 타임스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썬데이 뉴엑스 타임으로. 아, 뉴엑스 너무 좋고 네네. 소개할 때마다 네. 뿌듯해. 아, 뭔가 하고 나면은 네. 이런 게 있다니 막. 그렇죠. 뭔가 항상 놀라게 하는 그런 네.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65 60년대 출시된 클래식 블랙 패널 팬더 앰프를 그렇죠. 이제 다시 리이슈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자연스러운 음색 그리고 압축성이 좀 뛰어나, 그러니까 좀 뭔가 땅땅한 그런 사운드를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버드라이브도 하면은 또 이런 느낌 또 우리 건우가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죠. 이게 클린은 지금 네, 지금 팬더 앰프에 물려놨어요. 이제 네, 오늘 하면 레벨이 세요 좀. 네, 좀? 그래서 레벨 지금 좀 많이 줄여놨는데 네. 여기에서 한번 구동할게요. 네. 트래블 올리면 와. 아니 트래블을 올려도 오, 괜찮아요. 진짜 거의 손맛으로 쳐야 되는 그렇죠. 네. 아, 이 닐영 소리인데 이거 네. 오, 깔끔해. 와, 깔끔해. 어, 좋다. 와, 이게 거의 뭐 유리 재질의 느낌에서 뭔가 그 글라인드 그런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네, 좀 푸석푸석한 걸 발라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네요. 이게 단단하고 좋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게인의 양을 좀 조절하면서 사운드 좀 살펴볼게요. 이게 풀 게인입니다. 아. 딜레이를 자극해 볼게요. 딜레이. 야.
진짜로. 아. 와, 이거 알맹이가 제대로 박혀 있네요. 그렇죠? 네. 얘가 진짜 그 예전에 펜더의 진공관 느낌도 좀 나면서 그걸 되게 선명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아, 지금 이제 그러면 딜레이 다시 끄고 예, 마샬로. 마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샬 이제 클린. 마샬을 이제 JCM800이 이제 오리지널 클린은 없으니까 네네. 약간 허스키에다가 허스키 클린에다가 한번 물려볼게요. 네. 이거는 거의 그런지 사운드에 진짜 지저분한데 깔끔한 에이, 지저분함.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너무 예쁘네요. 뭘 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얼마나 합니까? 이게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예. 6만 원. 진짜로? 진짜? 네. 아니, 60만 원 아니야? 네, 6만 원이요. 아, 공을 잘 봐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정가가 공이... 7만 5천 원. 정가가 7만 5천 원이에요, 지금. 공이 4개네. 와 이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 너무 좋네요. 네 여기 보면요 여기 위쪽에 트림이라는 여기 단자가 있어요. 나사가 네 나사를 뭐 십자 드라이버로 조그만 십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데 그냥 일자 드라이버로 돌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십자 드라이버가 있네요. 네 여기를 이걸 돌리시면 이제 이게 그 헤드룸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다 열어놓는데 자 한 번만 다 열어놓은 거고 살짝 닫아놓은 건데 이게 진짜 작은 변화인데 그 들려요. 옆에서 직접 그 들으면 네. 압력 때문에 들리죠. 네네네. 자, 지금 다 닫아놓은 거고 지금 열면 네, 다 열었어. 그리고 다시 다 다룰게요. 네. 차이 많이 나는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열어놓아서 이제 사용할 거에 따라서 이제 트림블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네. 열면 조금 갈라져요. 드르륵 갈라지니까 아, 네, 그렇죠. 잘 알아서 네. 빈티지하게 쓰려면 확 여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닫아 아예 닫아놓고 사용하시는 게 그게 제일 노멀하고 왜냐면 여기 트래블 무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사운드적으로 좀 안 될 거면 네. 듣기 좋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이거 좋다. 네. 이게 기타 민감도도 그렇고, 네. 그 압축률도 그렇고, 펀치감도 있고, 네. 또 유리처럼 단단하고, 네, 네. 아 쏟아져 나오고 네. 좋다. 이거. 그러면서 듣기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손맛에 의해서 또 뭔가 또 할 수 있겠죠. 네, 사운드를 기타에, 만들어낼 수 기타에 있고 기타에 따라서도 또 변화하겠고 그렇죠. 네. 연습할 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습하거나 공연할 거나 어쨌든 자기의 실력을 높이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되는 이펙터. 원래 자기 실력을 가리는 이펙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네. 있는 그대로의 이펙터. 네. 이게 정말 이게 네. 순수 그 자체의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좋다. 네. 자, 빈티지 65 뉴엑스 오버드라이브 모델입니다. 그럼 한 줄평 주시죠. 모든 음식은 네. 그 한 줄평 드리겠다. 소금 간이 기본이다. 아하.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이에요. 네. 얘를 쳐야 되는 거야. 조미료가 아니고 소금. 아하. 네. 먹어봐야 된장인 줄 아냐? 그렇죠. 네. 네.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들어 네. 그냥 딱 들어 아 이거는 진짜 구수한 된장이구나. 맞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평점 주겠습니다. 자, 몇 대 몇? 9점! 9.5. 네. 진짜 많이 주셨어요. 아, 진짜 많이. 네, 이거는 진짜 왜냐면 이런 사운드로 진짜 어딜 가도 손색 없는 진짜 빈티지 사운드 하면 딱 이거 생각날 것 같아요. 65. 이거 만약에 네. 부티크 이펙터로 뭐 네. 32만 원. 뭐 피터 코니쉬 이런 거 사시려면 아, 그래. 150만 원, 150만. 아, 200만 원 말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복근 너무 잘해 놨죠. 너무 잘했어. 네. 6만 원이면은 한 10개쯤 사셔갖고 이 중에 이게 이거랑 이게 제일 좋구만 해갖고 골라 쓰셔도 되고. 아 그래. 나머지 팔면 돼. 맞아. 원래 이펙터 같은 종류더라도 조금 달라. 예. 약간의 그게 있거든요. 맞아. 기타도 마찬가지고. 예. 예. 10개 사가지고 예. 두 개만 가지시고 8개 도로 팔으시면. 아 그렇습니다. 남는 장사일 수도 예. 있어요. 네. 자, 65 오브드라이브 누엑스에서 나온 기어였고요. 예. 네. 오늘 지금 기분 좋은 사운드로 또 뭔가. 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아, 9.5점이라 좋은데 뭐. 네, 된장이죠? 예.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